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기본서 79쪽 취득세 세율 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 있죠? 물건의 용도 또는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 또 어떤 행위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다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다만 공통점이 바로 뭐냐?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비례세율. 비례세율인데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동차 취득했을 때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율을 물어보는 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할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취득세는요, 세율을 공부할 때첫 번째 기본 세율이 있어요. 표준 세율. 이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해놓은 기본 세율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하고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 서로 다르다면 이건 지역 차별이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취득세 세율은 기본이 다 똑같이 정해놨어요. 다만 똑같이 정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정해놓지 똑같이 정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포함해서 특별자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지사가 과세권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기본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 뭐할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본 세율 그대로 적용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 기본 세율의 100분의 50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표준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표준 세율은요, 100분의 50을 증하거나 감안한 거, 요거는 어디에는 할수 없다. 중과 세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특례 세율이 있어요. 특례 규정, 특례 세율. 아니, 취득세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표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라. 그래서 특례 세율 적용할 때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이 있으면 여기서 2%를 빼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2% 또는 또 하나는 아예 표준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2%를 적용하라. 이 2%의 세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 중과 기준 세율. 이것은 표준 세율이 아니라 특례 세율이나 중과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세율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2%, 1000분의 2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한다. 우리 상식적으로요. 지방세법은 세율을 적용할 때 천분율로 또는 백분율로 표시해도 돼요.
지방세법은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여기 보실래요? 1000분의 10을 백분율로 하면 공 하나씩 지우니까 100분의 1이고 몇 프로예요?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00분의 10이나 1%나 같은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백분율을 많이 적용하니까 백분율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서는 천분율로 물어볼 수도 있고 출제자에 따라서 백분율로 물어볼 수도 있죠. 아, 천분율로 했을 때 틀리고 백분율로 하면 맞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천분의 10이나 1%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2% 천분의 20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명칭이 붙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이 있고 세 번째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아주 무겁게 부과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거기에 첫 번째 표준세율 기본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아주 높게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표준 세율에 표준 세율에 4%만 더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는 표준 세율이죠. 표준 세율에 3배를 곱하라. 100분의 3배 그리고 나서 4%를 빼라. 이렇게 아주 세율이 복잡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표준 세율하고 보다 중특례 세율 요 두 가지는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여러분 표준 세율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79조 하나 기억하고 갈 게 있죠. 79조 제8절 세율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취득한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중복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요거 두 가지 이상 세율에 중복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라.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표준 세율 먼저 공부할 건데 표준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마다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표준 세율에서 공부할 건 다른 건 관계없고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하는 건 부동산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표준 세율 요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자동차 기계 장비 이와 같은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고로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인데 이 부동산도요 취득했을 때 대표적으로 농지 알고 있어야 돼요. 농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 기타는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농지가 뭐냐 여러분 참고로 세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80페이지 80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농지의 개념 나왔죠. 농지의 범위 세율표 밑에 보충학습 농지 1번 취득할 때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라.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보여요. 농작물을 경작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다. 인삼 재배 같은 거 있죠? 몇 년 걸치는 거. 이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본다? 농지라고 하고 두 번째 줄 이 경우 농지 경영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막, 막사나 퇴비사, 퇴비창고나 그죠? 또는 두엉간이라고 하죠? 또는 못, 양수장, 늪, 저수지 같은 거, 연못 이런 것이 있으면 또는 농지 위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그 면적도 전부 다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농지하면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을 때 농지라고 하고 또 하나 2번은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어디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다.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거기에 초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뭘로 본다? 농지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하면 토지 중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예요. 농사 짓고 있거나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한 내용 보셨고 이제 우위로 가서 보시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은요. 어떤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느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상, 유상 승계 취득하면 매매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첫 번째 주택에 대해서 봅니다.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이건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면 1000분의 10이에요. 1000분의 10 다시 말하면 1%죠. 6억 이하.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라면 요거는 1000분의 20, 2%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한다. 9억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1000분의 30, 3%. 그래서 주택은 1, 2, 3. 매매로 취득했을 때 1, 2, 3. 매매. 매매하면 유상하면 매매, 교환 또는 뭐 공매나 경매, 분양받아서 취득했다. 이런 것이 유상이죠. 예, 다음. 두 번째는 유상 중에서도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취득해도 되지만 주말농장이 아닌 천재가몇대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사지을 목적으로 작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죠. 어쨌든 농지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농지를 취득했다면 세법은 1000분의 33%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주택하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여기서 기타하면 부동산 중에서 주택 농지를 뺀 나머지 나대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그죠? 또는 공장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주택하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나 건축물은 기타 1000분의 44%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면 1, 2, 3, 3, 4. 1, 2, 3, 3, 4. 이걸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우리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는 거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분양받아서 취득했다. 아니면 뭐 경매로 절차로 취득했다. 이렇게 취득하면 뭐다? 1, 2, 3이다. 가격에 따라. 이렇게 실거래 가격에 따라. 다음,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으면 1000분의 28, 2.8%인데 역시 농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3, 2.3%. 농지. 그리고 상속 이외 증여 무상이죠. 증여 기부는 1000분의 얼마? 35, 3.5인데 비영리 사업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단체나 교육단체나 복지단체, 정당단체 이런 데서 비영리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1000분의 28, 2.8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다음, 여러분 원시 취득이 있어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조성됐거나 또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던 무허가로 건물을 짓던 취득세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 다음 분할하는 경우 있죠? 아, 공유물 또는 합유물, 총유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해서 등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1000분의 23, 2.3.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있죠? 요것이 기본 표준 세율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 세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율 적용할 때 밑에 여러분 80쪽 보충학습 보실래요? 거기 참고로 1번 유상,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분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각자 지분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보실래요? 만약에 주택 요거 10억짜리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원래 몇 프로예요? 3%야. 그런데 이 10억짜리를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지분이 똑같이 50% 공동 등기한다. 공유물. 그러면 과세 표준을 나눠라 이거죠. 절반씩. 그래서 얼마? 5억.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5억이라고 그러지. 여기 보실래요? 6억 이하니까 6억 이하니까 1%로 가느냐?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원래 세율이 몇 프로야? 3%. 이렇게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과세 표준만 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라 이 얘기고요. 2번은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됐으면 특례세율로 가는데 면적이 증가됐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 다음 3번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의 소유자나 또는 그에 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그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만 토지만 취득한 걸로 보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실래요? 자, 이와 같은 토지는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가서 승낙받고 을이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 그러면 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죠. 이렇게 해서 을은 주택을 지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뭐 냈어요?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지를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누가? 을이 취득하거나 을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요 토지를 취득한다면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가 아니라 그냥 토지 취득으로 봐라. 1000분의 얼마? 40. 토지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라고 해서 먼저 주택을 지어놓고 건축해서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고 나중에 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냥 토지 취득으로 보는 거지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로 보고 주택에 대한 세율 1, 2, 3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적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4번에는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취득,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여러분 점유, 시효, 취득을 해서 등기할 때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내 앞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상,
증여는 아니지만 시효 취득은 주고받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무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소유권 자기 앞으로 최초로 등기할 때는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죠. 원시 취득에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한번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지만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때 점유 시효 취득할 때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판결문 가지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이때는 무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 1000분의 얼마 요거죠? 10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하겠다. 비영리 사업자라면 2.8이 되겠죠. 또 그렇지 않고 전세유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내 앞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니까 그때는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가 갔으면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우리가 세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중에 지문을 보면 답을 못 찾아.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해는 갔으면 그걸 이해 설명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법률 용어, 법조문 지문 그대로 물어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시험 끝나고 나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책 기본서 읽어보실 때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라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읽어봐도 그건 그런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해를 안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서를 중심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수업만 듣고 이해갔다고 그런 건 이해간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을 할 뿐이지. 그래서 반드시 수업 끝나고 나면 기본서 보셔야 된다. 지금은 문제를 다루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기본서 끝나고 나서 문제 성격이 급해서 문제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안 풀어봐도 돼. 왜? 기본서가 중심이에요. 과거에 공인중개사가요. 지금 29회 이제 30회 대비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7회 8회 9회 이럴 때는요. 문제풀이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2년에 한 번 시험을 볼 때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기본서. 기본서에 있는 거 가지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지 문제풀에 있는 문제는 똑같이 나오면 그건 재시험 봐야지. 왜? 시험지가 유출되거나 남의 거 모방했으니까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서를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보려면 힘드니까 처음에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난 것을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프린트 빈칸 채우는 거 채워보고 그건 완벽한 복습이다. 그걸 빠지지 않고 수업 들을 때마다 그렇게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정리가 딱 됩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특례세율로 갑니다. 특례세율하면 여러분 90쪽에 보시면 특례세율로 가겠습니다. 특례세율. 자, 이 특례세율은 왜 특례세율을 아니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으면 이걸 적용해야지 왜 이걸 적용하지 않고 특례세율로 가느냐 요거 잠깐 언급해 보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잠깐만 하기 위해서 과거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있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었어요.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두 개 합쳐서 취득세 내죠. 자,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얼마 20이었었어요. 이때는 단일 비례세율. 오로지 그냥 2%.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원시취득이든 무조건 2%였었어요. 그리고 여기 등록세 요 세율이 아주 복잡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보전 등기하느냐 분할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던 걸 2000몇 년? 11년서부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지금 뭐가 됐어요? 요거 취득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지금 일반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면 4%, 상속받으면 2.8, 농지는 여기 별도로 구분해 놓은 거니까 농지 빼고 요거 3.5, 2.8, 2.3 이렇게 되어 있었다. 자, 이 지금 이게 취득세 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뭐 등록세 합친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여기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 빼면 등록세가 2%.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가 2%니까 빼면 옛날에 등록세는 0.8. 여기서 2% 취득세 빼면 증여받았을 때 등록세는 1.5. 건물 새로 지어서 취득세 낼 때 등기할 때 취득세 2% 빼니까 등록세는 0.8. 이렇게 되어 있었다. 옛날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금은 합쳐져서 이와 같은 무슨 세율이 되어 있다? 표준세율이다. 그럼 특례세율은 뭐냐? 여기 보세요.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취득세 내. 그런데 뭐 내지 마? 등록세는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가 있었고 또 반대로 취득세 비과세인데 등록세는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율이 두 개 합쳐서 이건데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특례 세율로 별도로 규정해놨다. 우리 세법에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날부터 적용하는 거지 이미 지난 것까지도 과거까지도 옛날 규정으로 개정된 법률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아라.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에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보세요. 과거에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뭐 취득세는 냈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만 옛날 규정으로 등록세만 내야 되고 옛날에 등록세는 안 내지만 취득세는 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할 때 이걸로 부과할 수 없으니까 옛날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특례세율 여러분 교재 보시면 90쪽에 양가로 1번 무슨 세율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은 무엇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하느냐. 특례세율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을 정해놨어요. 2%. 옛날 취득세지. 그 2%를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90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하면 1000분의 22%죠.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여기까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를 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여기 주택의 원래 세율 요거 있죠? 요 세율에 100분의 얼마? 50. 50을 적용하라. 1%짜리면 0.5, 2%짜리면 1%로, 3%면 1.5로 적용하라. 자, 여기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취득세 내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원래 취득세 요세율 1, 2, 3의 절반으로 적용을 하라. 그 외에는 표준세율 요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과거에 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취득세는 비과세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게 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그러나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건 뭐를 하라? 등기를 하라. 그래서 등기에 대한 거 과거의 등록세 부분은 부과하겠다 이거죠.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왜?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환매 등기가 병행된 환매권으로서 환매하는 경우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 그랬죠. 여러분 환매권이 뭔지만 이해만 가면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환매권이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11시 반인데 만약에 오늘 1시에 내가 10억의 대금이 필요하다. 돈이 내가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을 수도 있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대출 심사하고 감정평가하고 그죠? 신용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시에 그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하니까 그죠? 예,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내가 상가 빌딩 5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10억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10억 주고 팔겠다. 여러분 사겠느냐? 여러분 사지.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뭐라고? 내가 지금 10억에 팔지만 지금 파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환매법에 부동산은요.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산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부동산을 10억에 팔지만 지금부터 날짜 계산해서 3년이 될 때 아니면 4년이 될 때 5년이 되는 날 뭐 하겠다? 다시 매수하겠다. 여러분은 나한테 팔겠다.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게 환매권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얼마 받고? 10억을 받고 내 부동산 50억짜리를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유권 등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나한테 다시 올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뭐는 해야 된다? 등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취득세 2% 빼고 빼면 지금 표준세율이 요거는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친 거죠. 요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가 합쳤는데 옛날에 뭐 취득세 2%를 빼라는 얘기는 옛날 뭐 등록세만 부과한다.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환매권은 취득세 내지 마라. 그러나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에 대한 부분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반만 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지만 왔다 갔다 뭐는한다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세 과거의 등록세 부분만 내라 이 얘기예요. 지금은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럼 여러분한테 갈 때 여러분은 뭐요? 2% 빼고 그럼 다시 나한테 되돌아올 때 나도 뭐예요?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에 대한 거는 부과한다 이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상속받아서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요. 상속으로 취득을 해서 뭐가 됐다? 1가구 1주택이 됐다. 한 가구에 주택 하나. 그런데 무슨 주택? 고급주택은 뭐하고 제외? 고급주택은 과세예요. 자, 표준세율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아, 표준세율이 아니라 고급주택은 이따 아, 표준세율의 8%도 하는 중과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특례세율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여러분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아니지.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이거지. 이걸 뒤집어서 읽는 거하고 틀려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아니야. 글자 그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주택자가. 그죠? 무주택 세대가. 주택이 없는 세대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특별히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해가세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격 농민이 취득세 과세 대상은 감면 대상은 자격 농민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이런 자격 농민이 농지를 보였다면 상속받아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지 말고 뭐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이 있고 또 세 번째 보시면 법인 합병이죠. 기업과 기업이 법인의 뭐 합병. 합병하는 회사에 즉 없어지는 피합병 회사의 재산이 합병하는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만 하라 이 얘기고요. 또 건축물 이전 그랬어요. 건축물의 이전. 이때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종전대로 이전하는 거죠. 종전대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실래요? 자, 이와 같은 대형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부족을 해서 뒷면에다가 주차장 조립식 시설물 설쳐놓고 여기가 후문이다. 여기는 정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더 번화가가 됐어요. 번화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출입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거 미관상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옆에나 아니면 뒤쪽으로 옮겼다.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옮기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지만 등기 권리증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죠. 그래서 취득세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공유물 또는 합유물로 분할하는 거죠. 공동소유 합유물건을 분할할 때 이때 자기 부만큼 지분만큼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지분 변동 종전 지분대로예요. 그런 경우는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취득이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뭐가 있어요? 재산 분할이죠. 여러분, 민법 규정에는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또는 판결로 소송으로 가든 이혼하면서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을 나눠 갖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 그럼 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부인 앞으로 이전을 해준다. 얼마가 됐든 지분 따지지 않아요. 지분은 정해진 거 아니니까. 줄 때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 받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만 해야 되겠죠.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놔. 이런 내용들은요, 실질적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재산분할 청구권은요,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만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들어가는데 대법원 판례 최근에 보면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혼인을 해서 결혼하고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그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존속하고 있다 그래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을 해서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자격증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연령 만기까지 즉 정년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청구권은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하고 2년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시험에서는
물어보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이혼한 자 일방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넘겨주더라도 양도가 아니다. 취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건 증여도 아니다. 그저 매매도 아니다. 그럼 뭐 단순히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등기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세율에서 2% 빼라. 요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례세율. 여러분 교재 91페이지 맨 밑에 중과 기준세율이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2%. 옛날 취득세.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이것도 이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었을 때 2010년 얘기죠. 그때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는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가 옛날 2%니까 2%만 내라 이거죠.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옛날 거 2%만 내라. 이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등기할 필요 없다.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볼까요? 91쪽 맨 밑에 당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 즉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한 물건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신증설 또는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 기준세율 즉 2%의 3배를 곱해라. 그리고 사치성 재산이다. 이렇게 취득한 것이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5배, 2%의 5배를 곱해라. 100분의 5배.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참고로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거 어떤 거냐. 첫 번째, 건축물 개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뭐다? 개수. 여러분 개수는 기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이 없었던 부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이것은 가액이 부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뭐였다면 증가된 건 뭐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된 거. 여러분 건축물 개수 그랬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A라는 건물도 있고 B라는 건물도 있는데 둘 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개수인데, 개수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여기에 설치했다면 이것은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이 가격만 증가된 거니까 이건 간주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 건물 외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이건 면적이 증가된 거니까 이것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표준세율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격이 뭐였을 때 증가됐을 때만 간주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취득세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차량, 기계, 장비 등에 뭐가 있어요? 종류를 뭐 했습니까? 변경. 그래서 이것도 가액이 뭐 했습니까? 증가됐다. 그래서 종류 변경하면 자동차 같은 거 또는 대표적으로 돛담배 선박이 있었는데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를 했다면 선박은 그대로인데 자산가치만 증가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행위 발생 안 했으니까 취득세만 내라 2% 이 얘기죠. 다음 토지의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뭐 했다? 증가.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공사를 해서 임야를 전답으로 바꿨다. 이때는
지목만 바뀐 거지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고, 또는 과점 주주가 있죠. 여러분,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0%를 부할 때, 초과할 때 과점주주 된 자는 비율만큼 취득세를 내는 거지 법인의 재산을 과점주주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만 내라. 이렇게 주로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이에요. 물론 그 밑에 보시면 차량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부동산하고 거리 보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건축물 개수, 선박 차량 등의 구조 등을 뜯어고치는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됐거나, 아니면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됐거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 된 자, 이런 경우 등은 등기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만 하라. 그거 외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 선박 기계 장비도 연부로 취득해서 연부금을 줄 때는 연부금 준 것만큼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등기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그 외 기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밑에 보시면 7번에 레저 시설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 거기에 참고로 디귿 정도 보세요. 니은하고 디귿.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별로 묘지인 토지 취득했을 때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왜? 등기할 때 비과세니까 취득세 2%만 내라. 또 하나 디귿.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예요. 근데 1년을 만약에 부한다, 초과한다면 취득세 과세는 하되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신고하면 오,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 줬어요. 근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과세는 하되 등기는 안 하니까 2%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이 정도죠. 이렇게 해서 우리 특례세율하고 표준세율 봤어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이렇게 표준세율로,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2% 뺀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만 하라. 그래서 2% 취득세 빼고 내는 거고, 요거는 실질적인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는데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등록세 부분은 뭐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옛날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마무리 정리해보죠.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표준세율, 기본세율이죠. 이 표준세율 요거. 예. 그래서 유상 매매로 농지 취득했으면 1000분의 30, 3%죠. 그 외 부동산은 1000분의 40, 4%입니다. 그러나 여기 취득 당시 가액 실거래 가격으로 중심으로 해서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1%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9억을 초과하는 건 1000분의 30. 그래서 주택은 1, 2, 3. 그리고 주택의 건물을 취득해놓고 부속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 취득으로 보고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말고 나머지는 1000분의 28이죠? 자, 다음. 증여도 일반의 경우는 1000분의 35,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면 2.8. 그죠? 원시 취득하면 1000분의 28. 건물을 새로 짓거나 바다를 매립했다. 이런 경우. 또는 뭐, 공유물이나 합유물로 또는 총유물로 등기하는 경우는 1000분의 23, 2.3. 칸이 없어서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표준 세율에서 2% 빼는 거,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례 세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옛날 보는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록에 대한 것만 내라 이거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거나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2% 빼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요. 또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던 걸 자기 집은 만큼 분할할 때는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만 하라. 건축물을 종전대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전 건축물 가액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표시 변경 등기만 해야 되니까 등록세 부분만. 재산분할 청구도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자기 거니까 자기 앞으로 옮겨오는 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례세율 2%. 이거는 뭐냐? 옛날 부호는 취득세는 내고 등기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서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다. 가액이 증가됐다면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2%만 취득세 내라. 등기할 필요 없고 또 자동차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걸 우리는 종류 변경, 가액 증가죠.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소유권 이전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재산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해서 과점 주주가 됐거나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이나 또는 뭐요?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이런 경우 등은 2%만 취득세 내라. 그래서 이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요, 이렇게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30회에서는 특례세율 중요하다. 표준세율도. 여기 참고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치성 재산은 21회 때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왜? 사치성이나 이중과세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과세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